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별들. 그리고 셋. TVN 월드 스페셜 러브의 이름으로 이어온 선한 발걸음이 따뜻한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스타의 이름을 내려놓고 떠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정. 스타의 이름으로 다짐한 세상에서 가장 굳건한 약속. 가난한 세상 아이들이 있는 곳을 찾아가는 월드 스페셜 러브. 아이에게 집을 지어준 류승범. 지금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일까? 지금 내가 도울 수 있는 게 무엇일까를 생각하게. 난민들의 피난처가 된 신현준. 이런 여백들을 여러분의 따뜻한 사랑으로 꽉 채워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울 게는 아이의 손을 잡아준 배드나. 고아들의 보호자가 되어준 김지수. 아이들이 학교를 계속 꾸준히 다닐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는. 달동네의 따뜻한 겨울을 선물한 이보영. 제 목표가 생겼어요. 저희 가기 전까지 자야가 되게 환하게 웃게 만드는 목표가 생겼어요. 조개잡이 소년의 꿈을 키워준 이요한.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더 클 것 같아서. 쓰레기 산 천사들의 친구가 된 이지아. 이렇게 많이 좋아하고 기다려주고 그러니까 너무 행복하네요. 추억의 운동회를 선물한 김하늘, 이준기.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희망의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어린 빵장수의 저금통을 채워준 송지호. 이렇게 커간다는 게 마음이 아프면서도 씩씩하게 자랐습니다. 그 사랑의 여정에 한지민이 함께합니다.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 월드 스페셜 러브가 만들어갑니다. 땅보다 하늘과 가까운 곳. 구름 위에 집을 짓고 아무것도 없는 땅을 일구며 거기 아이들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풍요로움 속에 분주히 흘러가는 우리들의 시간 그 반대편엔 아득한 산안개 넘어 언젠가 선생님이 찾아와 줄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여린 꿈들이 있었습니다. 나는 기꺼이 그들의 선생님이 되어주고 싶었습니다. 필리핀 민다나오 섬 작은 학교 이야기를 당신께 들려드립니다. 여름이 시작되던 6월, 러브의 11번째 수호천사 한지민이 필리핀의 수도 마닐라에 도착했다. 겁도 나고요. 긴장되고 애들 빨리 보고 싶어서 설레이기도 하고. 어떤 게 걱정되세요? 걱정은 거머리가? 제가 러브를 찾아봤거든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다시 보기도 막 했어요. 가입하고. 근데 우리만큼 저희 친당에서 자잖아요. 그렇게 오지에 가신 분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맞나요? 맞아요. 그렇죠. 나오니까 덥다. 이번 여정엔 특별한 또 한 사람이 지원군으로 합류했다. 한지민과 특별한 친분이 있는 드라마 작가 노희경. 많이 기다릴 시작이네. 네, 언니가. 저는 두 분이 원래 이렇게 잘 아세요? 네. 아니, 같이 이제 녹음할 때 많이 보니까 몇 년 봤으니까 이제. 작가와 배우보다 끈끈한 자선을 실천하는 동지. 두 사람의 목적지는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 섬이다. 국내선 항공기 안에서 한지민은 비장의 카드로 준비해온 춤을 연습하느라 분주했다. 외우고 있나 지금? 99점이에요? 맞았어요.
저 일정을 채우기에 감사할게요. 배고픈 아이들을 위해 목소리를 내야 하는 곳엔 늘 그녀가 있었다. GTS 홍보대사 한지민, 노희경과 그녀의 인연은 그렇게 시작됐다. 어떤 식으로 다 왔어요. 생방이 있든 녹화가 있든 그런 거. 그게 지금 지민이가 활동한 지가 한 3, 4년 이상 되거든요. 너무 이쁘지. 없어요. 그런 친구가 드물어요, 되게. 그렇지 않아요. 7천여 개의 섬으로 이뤄진 나라. 수도 마닐라가 있는 루손 섬에서 2시간을 남쪽으로 날아가면 민다나오가 있다. 필리핀에서 두 번째로 큰 섬이다. 따뜻한 남극의 바닷바람이 이곳이 세계적인 휴양지였음을 상기시켜준다. 보라카이와 세부, 아름다운 섬나라가 주는 특유의 여유로움. 그러나 공항 한쪽을 지키고 있는 무장병력은 민다나오의 또 다른 현실을 설명해주고 있었다. 아시아 최대 가톨릭 국가 필리핀에서 민다나오는 무슬림들이 자치정부 수립을 위해 정부와 내전을 벌이는 최대 거점지가 됐다. 이슬람 반군과 정부군의 충돌이 끊이지 않는 필리핀의 가장 뜨거운 화약고 민다나오 섬. 비행기를 두 번이나 타야 했던 긴 여정. 어느새 하루가 저물었다. 베이스 캠프 격인 숙소에 도착하자마자 한지민은 또다시 춤 연습에 돌입했다. 알아요, 모두가 힘들잖아요. 러브 역사상 아이들을 위한 공연 준비에 가장 성실했던 스타 한지민. 빨간 옷을 입고 토마토, 토마토, 토마토. 전문 안무가의 도움까지 받아가며 이토록 열심히 아이들에게 선보일 춤을 익히고 또 익히는 데는 사실 그럴 만한 사연이 있었다. 춤이라면 원래 좀 안 친하거든요. 근데 부채춤의 수술이었어요. 뭔지 알죠? 부채춤 전교생이 하면 가운데 수술. 춤을 원래 안 췄는데, 안 춘 게 아니고 못 추는데.